다음은 단지 참고 사항입니다. 그래,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뭐라 정리를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그래, 섬길사, 사기사, 선비사, 나을산. 그래, 먼저 섬길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 섬길사는 그래, 봉사활동 여기 잘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섬길사에는 벼슬 사라는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얘기 같은 데는 40에 그래 벼슬 한다. 40에 비로소 이제 벼슬 한다. 40시사 이런 말이 있다 합니다. 물론 요 40은 그냥 단지 참고고 그래 옛날 일이고 그래 지금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30대는 뭐 가정을 이루어서 또뭐 일도 돌봐야 되고 그런데 이제 10대라든지 20대라든지 그때 열심히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런 것도 있다 합니다. 그래 넓을 박 벼울 학 안일불 가르치교 그래 널리 배우되 그래 남한테 남을 가르치지는 않고 그래 이 시기에는 그래 배울 때는 그리고 또 이제 내의 불출 안으로 아름다움을 많이 쌓아두는데 그래 나 이만큼 배웠습니다 하면서 그래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학 불교 내의 불출 그래 이런 것이 이제 10대나 20대 한창 배울 때 일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래, 섬길사에는 벼슬 사로도 그래 옛날 문헌에서 종종 쓰이는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기사 보겠습니다. 그래, 역사, 그래, 사기사, 그래, 사관이 그래, 그래, 뭐랄까, 옛날 일을 기록해서 사기사. 그런데 이제, 그래, 사마천의 사기, 그래, 사마천의 사기가 이제 유명하다면은 또 이제 송나라 때 사마광이 지은, 그래, 자치통감도 그래, 뭐랄까, 역사책인데 요 자치통감이 양이 어마어마하다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강지라는 사람이 그래 요 자치통감을 이제 많이 줄여 가지고 쓰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통감전료라고 한다 합니다. 그래 통감전료. 그래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선비들이 이제 그래 한문 물리를 틀기 위해서 이 통감전료를 아주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 통감전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이제, 통감 같으면 자치통감을 뜻하지 않고 그냥 통감전료. 그러니까,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그래, 줄여놨는 거, 요 통감전료를 뜻하기도 한다 합니다. 그래, 통감.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고려시대 때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래, 삼국사기도 이제 있고, 그래, 삼국사기는 그래 요 사기 쓰겠습니다. 그래 요 사기 사관이 직접 그래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 그럼 1년의 삼국유사는 요게 이제 남길유 되겠습니다. 남길유 그다음에 이제 일사자 써가지고 그래 정식 사관이 쓴 그런 뭐랄까 역사책이 아니고 그냥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나 뭐 그런 거 썼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조 남길유자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 유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은 생전에 남긴 일이나 사업 또는 이제 후세에 전하는 사적. 그래서 이것은 사관이 쓴게 아니라서 그래 이제 요 유사 이렇게 썼군요. 자, 그 다음에 선비사 보겠습니다. 그래, 선비사 그래, 선비는 뭐랄까 3일만 보지 않아도 뭐 눈을 씻 그래 눈을 비비고 다시 본다. 이런 거 그래 관목상대 이런 말이 좀 있겠습니다. 그래 관목상대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 몇 사람의 그래 뭐랄까 이야기가 있는데 또 삼국지에 나오는 여몽과 관계돼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네요. 그래 여몽 그래 거기 이제 그래 통감전료에 나오는 거그 해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은 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보면은 여기 해석을 읽어보면 그래 송건이 이제 여몽한테 말했다 합니다. 그래 경이 이제 그래 중요한 직책을 담당하여 일을 맡고 있으니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몽이 그래 뭐랄까 군중에 사무가 많아 가지고 그래 뭐못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니까 그래 송건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그래 경이 경서를 연구하여 박사가 되기를 바라겠는가 다만 서책을 습렵하여 지나간 옛일을 알게 할 뿐이다. 그래, 경이 사무가 많다고 말하나 어찌 나만 하겠는가. 그래, 나는 항상 책을 읽으며 스스로 크게 유익한 바가 있다고 여긴다. 이렇게 말해서 이제 여몽이 이제 비로소 이제 학문에 나아갔는데 그래 노숙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래 10년을 지나가다가 염원과 의논을 해보고는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이야 이게 참 지금 경의 재주와 도략이 다시는 예전에 있을 때 그런 염원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니까 염원이 말하기를 그래 선비가 작별한 지 3일이면 그래 사별 3일이면 그래 선비가 작별한 지 3일이면 그래 괄목상대으니 그래 마땅히 눈을 씻고 상대해야 합니다. 그래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 염원과 관계돼서도 그래 괄목상대 이런 표현이 나왔군요. 그래 괄목상대. 자 그래서 선비 또는 뭐 하여튼간에 뭐 그래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3일만 이렇게 안 봐도 그래 그 실력이 그래 향상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선비사는 그래 여기까지 하고 자, 나을산 보겠습니다. 그래, 나을산. 그래, 생산 활동에 종사하다, 뭐, 산업에 종사하다. 그래, 우리가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제, 그래, 아무리 직업에 기천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 그 사회에서, 그래, 뭐랄까, 좋게 이기는 직업 또는 이제 좀 뭐랄까, 힘들게 이기는 직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그래,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깔본다든지, 그래,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 사회에는 분명히 그래, 좋은 직장 또는 뭐랄까 힘든 직장이 구분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불교 신자라면은 그래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안 됩니까? 그래 만약에 그래 장사를 할때 그래 이런 장사에는 종사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경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장사경, 그래, 안구따른 니까요, 5에 177. 비구들이여, 신도는 다섯 가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다섯인가? 무기 장사, 사람 장사, 동물 장사, 술 장사, 독약 장사다. 비구들이여, 신도는 이러한 다섯 가지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이제 장사를 하면서 살아갈 때, 그래, 그 중에서 이제, 그래 이런 장사는 하지 마시오. 그래 무기를 뭐 사고 판다든지 이런 거 장사 무기를 참 판다든지 이런 장사하지 마시오. 그다음에 사람 장사 사람을 파는 장사하지 마시오. 동물을 길러서 파는 장사하지 마시오. 그다음에 술을 파는 장사하지 마시오. 그다음에 이제 독을 파는 장사하지 마시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